안녕하세요, 먹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동 도금의 정확한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카트리지 황동, 일명 탄피 황동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부탄가스 토치의 노즐입니다. 탄피와 비슷한 걸 찾다 보니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비율의 황동이라도 도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금액을 만들 때는 중류수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수돗물에는 칼슘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금막 분량 및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카트리지 황동 도금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트리지 황동 도금액은 500ml를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증류수 500ml를 준비한 용기에 담아둡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두 금속의 정확한 비율을 맞추려면 금속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500ml의 도금액에 금속 중량은 7g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카트리지 황동은 구리 67%, 아연 33% 비율로 금속 총 중량 7g 기준으로 구리 4.69g, 아연 2.31g입니다. 금속의 총 중량은 조정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황산구리는 농사용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오수화물에는 25.45%의 구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황산구리는 18.43g입니다. 아연 공급원으로는 농사용 황산아연 비료를 사용합니다. 황산아연 7수화물에는 20에서 22%의 아연이 들어있는데 21%로 계산하면 카트리지 황동 도금액에 필요한 황산아연은 11g입니다. 황산아연과 황산구리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 도금을 위해서 EDT의 이나트륨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번엔 L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 니온을 사용하겠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구리와 아연 합금 도금의 복합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DTA는 금속 이온과 1대1 반응을 하지만 글루탐산 나트륨은 도금액 조건에 따라서 반응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양을 맞추는 건 어렵지만 경험상 현재 도금액에는 9g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황산구리 18.43g과 황산아연 11g을 용해시켜줍니다. 완전히 녹도록 잘 저어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녹여줍니다. 이제 MSG인 글루탄산 나트륨을 넣겠습니다. 글루탄산 나트륨은 안정적인 복합이온을 형성하고 도금액의 색상을 바꿉니다. 글루탄산 나트륨도 완전히 녹여줍니다. 유기착화제로 구연산을 2스푼 넣어줍니다. 구연산이 용해되면 리간드의 변화로 도금액의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복합체의 배위수와 모양이 바뀌는 것인데 바뀐 원자 배열로 인해서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중위로 이동하는 전자 전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 전위의 에너지 레벨 변화는 복합체가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의 파장을 바꾸어 눈에 띄는 색상 변화를 가져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산도 한 스푼 반을 넣어줍니다. 소금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10% 청소용 염산입니다. 염화물 보충과 전기 전도도 향상을 위해서 염산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사카린입니다. 사카린은 1.5g 계량해줍니다. 사카린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레벨링 및 내직성 향상을 위해서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카트리지 황동 도금액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겨울 날씨에서는 도금액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황동 도금액의 온도 범위는
32도에서 46도 정도이며 최적 온도는 38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면 상온에서 도금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도금액 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안전하게 도금액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중탕 방식입니다. 우선 도금액 용기보다 더 큰 용기를 준비해야 하고 뜨거운 물도 준비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도금액 용기를 담가 놓으면 안전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카트리지 황동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탈취는 아세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 도금에 하지 도금으로는 보통 구리 도금을 많이 하는데 이 노즐에는 하지 도금으로 니켈 도금을 해놓았습니다. 양극 전극은 도금되는 금속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도금에는 황동 전극 대신 구리선을 양극 전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도금 시간이 긴 두께 도금을 실시할 때는 황동을 양극 전극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금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도금액에 담그셔야 합니다. 도금 전류 밀도는 0.3에서 1A per 제곱 데시미터 기준으로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0.8A per 제곱 데시미터를 기준으로 0.35A에서 정전류 모드로 도금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곱 데시미터는 10cm 곱하기 10cm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두께 도금을 하는 게 아니라서 도금 시간은 3분에서 20분 정도면 됩니다. 도금 전후의 무게를 측정해보면 도금된 금속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극 전극이 한쪽에 있어서 3분마다 노즐의 방향을 돌려주겠습니다. 현재 10분 도금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5분 더 도금을 하겠습니다. 구름에 해가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화면 밝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3분마다 방향을 바꿔가며 총 15분의 도금을 하였습니다. 도금은 문제없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금액에 첨가제 등이 없기 때문에 닦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트리지 황동 도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변색 과정을 거치면 좀 더 리얼한 탄 피처럼 보일 것입니다. 글루탐산은 황산염 기반 산성 도금액 및 비시아나 알칼리 도금에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구리 합금 도금 중에서 카트리지 황동 도금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주석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 도금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